삼성그룹이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탈퇴한 데 이어 그룹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미래전략실도 곧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린 것을 계기로 그룹 안팎에서 쇄신 요구가 커지자 삼성그룹의 큰 변화가 임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 산업부 조정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예, 먼저 삼성전자가 정경련의 탈퇴원 제출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오늘 탈퇴원을 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그룹의 15개 계열사가 현재 전국 경제인연합회 그 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 탈퇴원 제출은 전경련 탈퇴를 위한 어떤 공식 절차는 아닙니다만 그 탈퇴 의사를 명확히 공식화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은 고 이병철 회장이 1961년 전경련 설립 당시에 그 1대 회장을 맡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경련은 지금 1대 회장사가, 초대 회장사가 탈퇴를 공식화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삼성의 전경련 탈퇴는 지난해 12월 6일에 당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이 국정조사 특위 국회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그 약속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당시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해체라는 말을 끝내기가 제가 자격이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탈퇴하겠습니다. 네, 뭐 지난해 말 LG그룹에 이어서 재계 1위 삼성전자가 탈퇴를 선언하면서 결국 좀이 전경련이 뿌리채 흔들리게 될수 있겠다 볼수 있는 거죠. 네, 지난해부터 전경련이 어버이연합 같은 보수단체 지원 의혹과 또 거기에 결정적으로는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리면서 사실상 이 뿌리채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경련의 1년 회비가 492억 원인데요. 이 중에 거의 70%를 삼성과 현대차, LG, SK 같은 이 4대 그룹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에 앞서서 LG가 이미 지난해 말에 전경련 탈퇴를 선언을 했고요. SK도 지금 회비를 올해 내야 할 회비를 내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탈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지금 탈퇴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고 이 탈퇴 도미노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전경련은 사실상 와해 상태를 맞이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연구 기능 개발, 자율시장 경제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은 우리 뭐 예를 들어 미국의 캐리티 재단 같이 그런 것은 우리 뭐 한경련 같은 것이 기능을 더 확충한다든지 막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예, 전경련의 변화가 뭐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삼성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당시 청문회에서 미래전략실 해체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해체 시기에도 이제 윤곽이 나타났네요. 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삼성그룹 전체 경영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성그룹은 오늘 그 약속한 대로, 청문회에서 약속한 대로 미래전략실은 해체하고 특검이 끝나는 대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해체 작업이 준비 중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특검 수사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에 특검 수사가 종료가 됩니다. 특검 수사는 한 차례에 걸쳐서 30일 동안 연장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특검 수사가 연장이 되지 않으면 삼성은 다음 달 초에 이 미래전략실 해체 등을 포함한 쇄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이 된다면 오는 4월 초에 이들 방안이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전경련 탈퇴와 미래전략실 해체 방안은 삼성 입장에서 보면 쇄신안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린 삼성이 구태와 근절하겠다는 그런 쇄신안의 일종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곧 미래전략실 해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사장단 정기 인사와 조직 개편 등을 포함한 큰 틀의 조직 개편안이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미래전략실 해체가 공식화되면서 앞으로 삼성그룹이 좀 숨가쁘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조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